19세기 역사의 키워드를 단 한 단어로 꼽는다면 그것은 근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격동의 근대화를 맞이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한 중앙의 한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우리나라의 초대 건국 대통령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되어서 그 영화를 개봉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 데리고 우리 커브스터 TV PD들 데리고 보러 갔다가 102분 동안 상영되는 그 영화 내내 가슴이 뛰었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결국 내가 통곡이 터져나와서 그렇게 그 실컷 울다 왔는데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면 하나는 죄송해서고 하나는 감사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꽃피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 민족 대부분이 그래도 어디로 가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자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노력해서 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씨 뿌리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씨 뿌리는 것에 대해 기억하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것을 열매를 따먹으면서 마음껏 누리면서도 씨 뿌린 자를 향하여 어쩌면 저주를 퍼부었지 않았나.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다큐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속았다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지우기, 어느 나라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그 나라 화폐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는,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근대화 과정에서 영미권의 해양 세력과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이 대륙 세력의 가치가 그 틈바구니에서 해양 세력의 자유민주주의와 대륙 세력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 우리 민족은 혼돈 속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때 국제정세에 능했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그 민족의 승각자가 되어 예지력이 있는 선지자적인 그 지혜로 이 나라 미래를 보고 6.25라는 건국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 아픔이 있었지만 전쟁 후에 토지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소작농이었던 사람들이 다 부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신분들, 천민과 뭐 쌍놈 양반 이런 걸로 나눴던 신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주계급들이 청산되고 그죠? 심지어는 독립운동하면서도 쌍놈은 쌍놈끼리, 양반은 양놈끼리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만큼은 쌍놈과 양반 없이 함께 마주 앉아서 조국의 독립을 논의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스위스나 프랑스보다 훨씬 빨리 투표권을 부여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그 독재자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망명자로 거짓으로 알린 것들을 고발하는 다큐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15일 여행하러 2주간 여행하러 가는 사람을 언론에서 망명자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돌아오려고 돌아올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해외 동포들이 모아서 생활비를 좀 대주고 그리고 초라한 집을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비행기값을 마련해서 돌아가려고 프랑스가 여사한테 밥 먹으려고 물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을 지출하지 마라, 우리 빨리 돌아갈 비행기를 티켓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검했던 그런 대통령을
뭐 스위스 계좌에 몇천만 달러를 뭐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서 이승만을 그렇게 건국 대통령을 천대했던 나라 이제 이 미안함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 가슴에 던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는 좌파와 그런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20, 30년의 혼돈은 어쩔 수 없는 진통의 기간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70년이 지나고 75년이 되면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북한이고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역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북한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교계에도 많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 영화를 가족과 함께 꼭 보시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때는 전국에 130개 이게 개봉관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모든 도시에 CGV나 메가박스 뭐 이런 데 다 개봉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프쇼 TV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개봉관이 다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곧바로 예매하시고 가족과 가셔서 꼭 이 영화를 감남하셔서 다큐 영화가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도록 꼭 자녀들을 손잡고 가셔서 이 영화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짜장면이라도 오늘 제가 짜장면 먹고 왔는데요. 짬뽕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 많이 속았다. 정말 내가 많이 속았구나. 너무나 속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토론도 해가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해보면 갈람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화가 나올 때는 주저없이 가서 그렇게 영화를 시작하는데 인천산육작전과 가나오는 잔치 그리고 오늘 건국전쟁은 제가 개봉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건국전쟁을 만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준 모든 분들의 박수를 보내면서 제가 중보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운 건국 1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특별히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엔타임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역사에서 지어갈 때 박정희라는 인물을 다시 등장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46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동쪽에서 한 새가 날아오고 동쪽에서 한 나라를 부를 때 달려가는 이스라엘 양에 달려가는 언약의 성실을 위한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명을 이승만처럼 이승만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승만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제가 이승만의 정신을 가지고 이승만은 건국전쟁을 했지만 저는 마지막 엔드타임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전쟁을 저는 저주하지 않고 코뿔소처럼 돌파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이 꿈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영화를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소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을 보고 또 영화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전쟁의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코프스 목사
박영민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충성.